자, 오늘 제목은 복받은 여인 라합입니다. 라합. 우리가 그 이미 여호수아 2장 공부할 때에 라합의 신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오늘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은 좀 더 심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라합이 복받은 여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라합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첫째, 라합은 제일 중요한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은 여러분 꼭 받아야 되는데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복. 그래서 2016년도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미 공부한 것처럼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두 명을 보냈죠. 그래서 정탐꾼이 이제 숨어 들어갔는데 이 작전이 여리고 첩보망에 걸려버렸습니다. 첩보망에 걸렸어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정탐꾼 두 명을 잡으려고 하는데 정탐꾼이 어디로 숨어 들어갔냐면은 그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라합의 집으로. 자,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라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라합은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가나안 사람이에요. 여리고성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이제 죽느냐 사느냐, 여리고성의 이 작전이 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이런 중대한 문제가 다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웬일인지 라합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정탐꾼이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우리 언뜻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거 만약에 우리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은 이거 매국노잖아요. 매국노. 그죠? 예? 지금 우리나라 막 친일파 그런 막 죽이려고 막 친일파 다 친일파로 몰아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똑같은 거죠. 자기 조국과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아주 그 민족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능지처참을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웬일인지 자기 조국과 민족을 배반하고 이 정탐꾼을 살려줘요. 숨겨주고 자기 그 조국의 군인들을 속입니다. 속이고 이 여인을 살려줬어요. 자, 왜 살려줬느냐? 우리 이 장에서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여인. 뭐 더더 여기서 설교를 하면은 신앙과 국가, 신앙과 민족 이런 주제로도 설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옛날에 가톨릭 들어왔을 때 이 편지를 프랑스에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프랑스 군함을 이끌고 와서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우리 정부를 뒤엎어서 우리 종교의 자유가 깨주세요. 이 황사형의 백서 사건이 있어가지고 국사 시간에 하여튼 무기장 핍박을 받았습니다. 국사 선생님한테. 야 이놈의 새끼들 아니네 기독교인들은 민족도 없냐 그래가지고 그 가르치면서 막 엄청나게 막 기독교를 박해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그런 주제를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는데 놀랍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그 여리고성의 그 이방 사람들만 사는 곳에 살았는데 뭐 지금처럼 선교사가 가서 무슨 뭐 하나님 믿으라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느냐? 우리가 이미 2장 공부할 때 공부했죠. 2장 10절 11절. 우리 그때 공부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세한 건 내가 이제 2장 강의할 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미 강연을 했어요. 자, 놀라운 것은 라합이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 이제 뭐 상인들이 뭐 에집트까지 갔다 오기도 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애굽에서 한 200만 명의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탈출을 해가지고 애굽을 지나가는데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갑자기 홍해를 건너가고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그 홍해를 건너가고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는 홍해가 그냥 덮어가지고 애굽 군대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거기 그 상인으로 갔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와서 이야기를 해줬겠죠. 우리가 그 정도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들었다 그러잖아요. 여기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들었겠죠. 여리고 사람의 이 여인만 들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들었겠죠. 여러분 전 장사하러 다 에집트까지 가서 갔다가 오면은 거기서 많은 물건도 가져오지만 에집트 문화도 가져오고 이야기도 가져오고 종교도 가져오고 그럼 이 입담꾼들이 다 또 이만큼 부풀려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여리고성에 이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불과 얼마 전에는 그 요단강만 건너가면 저쪽이 모압 땅인데, 예? 거기 여기 지금 왕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아모리 왕, 북왕 시온과 옥과의 그 전투가 나오죠. 민수기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민수기의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예, 굉장히 강대국인데 이 전투도 이겨버렸어요. 하나님 도우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다 들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중요한 걸 이 사람이 알게 됐는데, 야, 가나안은 다신교 사회에 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건 다 가짜 신이고 진짜 하나님 있구나. 진짜 신. 그 진짜 신이 뭐냐 하면 너희가 믿는 여호와, 너희가 믿는 야훼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진짜 하나님임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게 지금 그 고백이에요. 2장 10절 11절이 바로 고백,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이야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살려줬습니다. 우리는 이 라합이 믿음을 갖게 된 배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진리를. 첫째는 뭐냐면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받은 거 확신하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반드시 구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들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그러나 물론 전도가 아니라 신비한 방법으로 구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보통 방법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를 여리고성에 전파하게 하시고 그 이야기가 들려지게 하시고 누군가가 전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라합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은 나머지 모든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싸우려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전쟁 준비 했잖아요. 6장에. 다 무너졌지만은 하나님 대적하다 무너졌지만 싸울 준비를 하는데 유독 라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합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과 싸울 준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했어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임을 자기가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상인들이나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라합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킨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 인생에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도 하여튼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그때 제가 무신론자였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늘을 보면서 내가 그 생각이 뚜렷이 나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왜냐하면 저는 그냥 선언만 하지 않고 논리적인 이유를 대는 사람이. 왜냐하면 아폴로 11호를 비롯한 이 로켓들이 저 달나라를 갔는데 유일한 이유는 그거였어요. 달나라를 갔는데 하나님이 어디냐.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친구들하고 하면서 밤에 그렇게 딱 얘기했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그 동네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찾아오신 것이죠. 그 제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정말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찾아왔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구약을 믿었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을 했죠. 교회를. 이게 바울의 마음에는 회귀한 다음에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자냐.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으면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칠살동이 같은 자라고 얘기하고, 그죠?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쓰셨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변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또 때려 부수려고 그냥 그 다맥색으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촥 나타났잖아요. 그냥 가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강렬한 빛이 비치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회심한 그 내용은 굉장히 신비한 방법이에요. 신비한 방법.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나님 찾아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은 아주 드문 경우 같습니다. 드문 경우예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찾아오지 않았는데 구원 못 받았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주 드문 경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찾아오셨거나 가족이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어. 또 혹은 친구, 진짜 친구를 잘 둔 거예요. 좋은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때 하나님 찾아오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 찾아오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 직장 동료가 전도해가지고 동료를 통해서 찾아온 사람, 어떤 사람 학교 가는데 학교 친구가 전도해가지고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모태신앙 가진 분도 있죠. 모태신앙, 죄송하지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와 다녔던 분 감사해주세요. 예.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목사님 주례로 결혼하셨다는데 그 중간에 그 잃어버린 20년 하나님 떠 세상에 나간 시절이 있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그때는 안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는. 모태신앙에 있는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어때요? 어려서부터 그냥 계속 교회를 문화적으로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설교를 듣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는 순간에 확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자기가 체험을 하잖아요. 다. 결국은 자기가 체험을 해야 돼요. 모태신앙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더 탁월하거나 뛰어나거나 무슨 의롭거나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모양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화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이제 뷰티 전도라는 머리를 청명 집사님이 깎아주시면 머리를 깎으러 앉으니까는 어디 도망도 못 가고 그냥 계속 전도하면 들어야 돼요. 청명 집사님은 열심히 전도해 깎으면서 어디를 도망갈 거예요. 깍 잡고 있는데 자르다 갈 수도 없고 듣기 싫어도 다 들어야 돼요. 보급을. 교회 나오잖아요. 그런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에 지나가다가 머리 깎아주네 들어와서 머리를 깎으려고 앉고 머리 깎으려고 앉았다가 정명희 선생님 복음 전하는 거 듣고 하나님 딱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 그 사람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을 구원하는 거 보면 참 놀랍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공짜로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늘 감사해야 돼요. 이거 하나로 우린 받을 복은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복 안 받아도 이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만 이 중요한 복이에요. 두 번째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가 라합을 통해 배우는 거는 구원은 들음에서 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들음에서. 라합이 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 그걸 들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그냥 홍해를 가르는 것이고 저쪽에 모압 왕들을 이기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백성을 구원하신 위대한 이야기는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그의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외아들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까지는 홍해 하나 갈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위대한 이야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이야기 그거잖아요. 그거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이 라합은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홍해 갈른 이야기 그거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듣고 믿었잖아요. 그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러잖아요. 들었다. 안 들었으면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이게 로마서 10장 13절 14절 그 유명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믿음은 어디서 난다래요? 하나님이 들음에서 난다래요. 아니,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알지 못하는데. 예?
듣게 하려면은 누군가가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누군가 해줘야 돼. 예? 이야기해 주는데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어찌 들으려? 누군가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들을 수 있냐? 그런 말이에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게 중요해. 이야기하는 게. 그래야 라합처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듣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들음에서 나요. 그 사도 바울은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 로마서에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신이 직접 전파하러 돌아다녔죠. 왜? 지금 이 복음,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이 지금 이 유럽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몰라, 들어보지는 몰라, 못했어요. 모르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가서 얘기해 줘라, 그거 아닙니까?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그 소명이라는 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게 뭐예요? 네가 가서 다 이야기하고 돌아댕기라는 거, 이 얘기를 빨리. 지금같이 뭐 방송으로 확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니까, 자기가 이걸 받았으니까 이게 막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놀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 예? 이 이야기를 몰라서 다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야기를 듣고 탁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을 넘어서 안디옥을 넘어서 그 터키, 지금 터키 지역을 다 돌아다니다가 거기 또 하나님 가라 그래가지고 건너가서 그리스 지역을 저 북쪽도 남쪽까지 다 돌아다니다가 또 이탈리아로 가서 로마에 또 가서 거기 감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또 거기서 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여튼 전승에 의하면 잉글랜드까지 갔다는 전승이 있어요. 이거 확인할 수 없지만은 진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 도보 해협을 건너가지고 도보 해협을 건너서 그 영국 땅을 우리 인간의 역사에 처음으로 알린 사람이 이 시저예요, 시저. 그래서 그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영국 수상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영국의 역사는 시저가 도보강을 건너면서 시작됐다. 이렇게 도보 해협을 지나면서, 강이 아니죠, 도보 해협을 지나면서 시작됐다고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세상에 알려졌고 거기도 로마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시저라는 게. 그 당시 그 배를 타고 영국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는데 전승에 하면 영국까지도 갔어요,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로마서에서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얘기해 줘야 그 사람이 듣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갔어요. 자기는 가고 이제 자기는 죽잖아요, 좀 이따. 예?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략이 뭐냐면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토요일 날 이제 그 바울 서신과 세미나 하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한 30, 40분씩. 바울의 주목적이 그래서 이사야서의 환상을 가지고, 이사야서에 보면 그 시온성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수많은 열방들이 몰려오는 그림을 보지 않습니까? 그 환상을 바울은 자기의 가슴에 품었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자기의 가슴에 품고, 바로 그 시온성, 그건 뭐예요, 이게? 구심력이라 그러나? 한쪽으로 몰려오는 거를? 이 구심력적인 성교를 환상을 봤는데 이제 이것을 원심력적인 성교로 바꿔요, 바울은. 그래서 이 시온성, 저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오는 게 아니고 그 이 시온성, 영적인 시온성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가서 세우는 거야. 그게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요한 곳에 다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거기 사람을 세우고, 요새 서신을 읽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자꾸 죄에 빠지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막,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서신을 쓰게 해가지고 교회를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다 세워서 결국은 바울은 떠나지만은 그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이사야 2장 66장의 환상, 온 열방이 시온으로 몰려오는 그림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도 교회 있고 영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저 동남아 아프리카 다 있잖아요. 주일마다 이 교회로 열방 사람들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교회로 몰려오잖아요. 그냥 오나요? 전도해야 오지. 그 열심히 교회가 전도해가지고 주일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는 바로 이사야와 바울이 본 그 하나님의 엄청난 환상을 이루는 교회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부끄러운 교회예요, 사실은. 우리가 요새 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주일날 새로 오는 사람 없잖아요. 전도를 안 하고 끊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예? 우리가 전도해야 돼. 사실은 그러려고 하나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려고. 여러분이 가서 이제는 얘기해야, 얘기하세요. 얘기를 해야 듣지. 그 사람 들어야 예수를 믿죠. 들어야. 그냥 가만히 있는데 1년을 만나고 10년을 만나도 얘기를 안 해주는데 뭐. 예?
우리 옛날에 여기 저 간증하러 왔던 전선의 권사님 그러잖아요. 이대 4년 다녔는데 자기 친구의 90% 이상이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었는데 대학 4년 다니는 동안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없었고 교회 가자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대잖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이 4년 동안 대학을 다녔는데 친구의 90%가 교회 댕긴 애들인데 한 번도 자기한테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고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화상.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 에클레시아를 전 세계에 세우고 그 교회들을 하여금 열방에 몰려오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구원하는 계획을. 그 계획을 감당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고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 문제 입사인 교회, 싸워있는 교회, 정치에 말리는 교회, 이거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는 교회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매 주일마다 그 이사야가 봤던 그 환상, 바울이 마음에 품었던 환상, 그 시온성, 영적인 시온성인 우리 아영교회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매일 몰려오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드리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말씀 오늘 이야기하면 하나 더 얘기하겠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넓혀가지고 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이야기도 해줘야 되지만은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 더 제가 추가로 얘기를 합니다. 보여줘야 되죠. 예,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참인가를 보여주려면 우리의 삶이 따라와야 돼요. 여기 선한 행실이라고, 착한 행실, 선한 행실. 내가 진리를 전했는데 내 삶으로 그걸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까운 사람, 오래 사귄 사람 전도하는데 오래 사귄 사람일수록 더 힘들고 가족일수록 더 힘들더라. 왜? 내가 살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매일 보니까 나를. 사실은 더 쉬워야 돼. 내가 정말 여기 마태복음 5장 16절처럼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을 하고 그 사람과 20년 이상 30년 관계를 갖고 살았다면은 전도하기가 쉬워야죠. 오랫동안 나의 이 가족이. 근데 어려워져. 왜?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착한 행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삶이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돼야 돼요. 또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서 향기. 향기. 그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던 향기가. 그리스도를 냄새 맡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움직이는 전도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전도지. 예?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 작은 예수가 돼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자체가 전도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쟤는 내 친구인데 정말 다른 사람하고 너무 다르고 인격도 훌륭하고 너무 사랑도 많고 따뜻하고 참몸 진실하고 정직하고 뭔가 달라. 쟤 왜 그러지? 아, 쟤 교회 댕기는 애야.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교회 댕기는 애. 나도 교회 댕기고 싶어. 저 사람 때문에 나도 교회 댕기고 싶어.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가족 구원의. 그래서 이 라합은 하나님을 믿은 후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은 후에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복습을 하는 마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이 성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은 자기가 믿어요. 천지 하늘과 땅의 진짜 하나님임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해서 다 죽인다는 걸 알게 돼. 지금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성을. 그럼 누가 딱 들어와요? 벌써 자기 가족들이 딱 들어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지금 가족들이 들어와요. 이거 라합은 이걸 너무나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가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정탐꾼으로 살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까 너희도 내 가족을 살려줘야 된다. 약속을 해라 지금. 에?
그리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숨겨준 거예요. 목숨을 건 거죠. 발각되면 죽으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자기 가족을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6장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우리의 그림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걸 믿으세요? 죄악을 심판하는 거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이 라합과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야 돼. 누구? 내 가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정말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은 라합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다 심판 받잖아요. 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가족을 구원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가족을 다 구원했습니다. 아, 구원을 받았어요. 먼 훗날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자기 동족에 대해서. 네? 가족에 대해서.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고륙 친척 자기 민족 구원하기를 원한다. 자기가 지옥 가더라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유언서인 디모데서를 쓸 때는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합니다. 가족을 꼭 구원하라고 하면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기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내 가족은 믿지만 좀 하나 건너서 형제, 친족이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라합과 같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왔던 그 전설의 권사님은 그 자기가 예수 믿게 되고 자기 조카들부터 가족 105명인가를 다 전도했대잖아요. 자기 모든 일가 친족을 다 전도했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이제는 새해 이제 맞이하는데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해서 여러분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했으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라합은 어떤 복을 받았냐면은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복을 받았어요. 믿음의 가문. 자기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들 이렇게 친정만 믿은 게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런 복을 받았는데 이것도 우리 2장 할 때 우리가 이미 공부를 좀 했습니다. 나중에 그 이 라합의 자손 중에 누가 나와요? 메시아가 나와. 그럼 몇 년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예? 그 역사가 1500년 이상 그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족보가 쭉 나오는데 1장에 보면은 라합은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죠. 이 유대전승에 의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2장 강의할 때 살몬이 누구라고요?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 유대전승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나는 아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보아스. 모든 미혼 여성들이 자기의 꿈의 신랑감으로 그리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도 좋지 인격도 훌륭하지 무엇보다도 돈이 많지. 근데 이 3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3번. 다른 것보다는 3번. 부자예요. 그런 사람 있으면 정말, 예? 그래서 이제 보아스를, 낳고, 그 낳다 보니까 여기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 또 계속 읽어보면 마지막에 메시아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보세요. 살몬하고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잖아요. 이 보아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룻기를 읽어보면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받아야 될 그 모든 신앙과 인격의 모델이 이 보았습니다. 그 제가 옛날에 룻기를 새벽기도 때 강의하면서 쭉 보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자기 밭에, 자기는 재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재벌에 어떻게 보면 거기 저쪽 화장실 청소하는 여인도 안 되는 그런 여인이에요 룻은. 예? 뭐 쳐다나 보겠어요 요새? 이 사장이 대단한 분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그 위로해 주잖아요. 그 룻이 나중에 당신이 나를 위로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위로했다고. 그러니까 그 인격과 신앙과 이런 게 굉장히 훌륭한 분. 누가 이렇게 키웠냐면은 자 엄마가 이렇게 키운 거예요. 누가? 라합이. 그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술집 여자였어요. 예? 근데 하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인생 괜찮아요. 이제 하나님 만나고 그때부터가 여러분 진짜 인생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 이전까지 내가 부끄럽게 어떻게 살았든, 아니 사도 바울은 교회를 때려 부셨는데 뭐 그래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회개하면은 거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인생인데, 거기서부터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보아스라는 훌륭한 아들을 키워내고, 자기가 좀 두 대 세 대 내려가면은 거기서 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나오고, 그 믿음의 가문이 계속 이렇게 진행돼 나가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라합 같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또 손주를 위해서, 자자 손손을 위해서. 지금은 비록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여러분 그런 비전과 꿈을 갖고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은 언젠가 여러분 자식들도 다 돌아오고 믿음의 가정이 되고 또 그 후손들이 예수를 믿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그죠? 관심을 가져야 돼 이런 일에. 안타깝게 여기고. 예? 욥은 말이에요, 자기 자식들이 결혼해갖고 다 나가서 사는데 얘네들이 혹시 오늘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죄졌을까봐 자기가 대신 맨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속죄 제사를 드릴 정도로 자식들이 주님 떠나 죄짓는 걸 그렇게 걱정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데 대한 이제는 좀 비전을 가지세요. 꿈,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가셨어요. 저를 여러분 이후에 한 100대까지가 다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너 차창모, 그 다음에 밑에 차지환, 차원호 쭉쭉쭉쭉 이야 100대까지 그냥 믿음의 가문을 이뤄서 이야 네 자손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크게 했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약의 경건한 한 사람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받은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시편 128편 1절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신년 설교를 이 말씀으로 좀 자세히 강의할까 그런 생각도 지금 있어요. 1월 3일 날 설교를. 오늘은 뭐 자세히 강의는 안 하겠지만 이게 어떤 가정이에요? 딱 그림을 보세요. 그 집의 가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룬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영육간에 강건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과 인격을 본받아 감람나무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있고, 또 그 후손들도 그렇게 되고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 바로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 그림 딱 들어오잖아요 벌써. 머릿속에 이게 바로 하나님 복받은 그림이에요. 물론 이제 먼저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로 간 분도 있습니다. 남편이 간 분도 있고 괜찮아요. 지금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 그런 모습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가족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분은 엄마를 중심으로 그런 가정을 이루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꿈을 갖고 기도하세요. 다른 것보다도 이런 믿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오늘 그 이 라합이 여성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인, 그 여인에 대한 모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하나 찾아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자, 잠언서, 잠언 31장 11절 30절입니다. 11절 30절 찾으세요.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써오진 않았어요. 여러분 찾아놓으세요.
제가 찾아놔야 빨리 얘기하고 끝납니다. 잠언서 31장 11절 30절 우리 여기 예배에 거의 다가 어머니가 상당히 많이 오셨기 때문에 엄마들이 잘 보세요. 다 찾으셨죠? 이런 말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제 남자들에게 한 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자기 아내로 삼겠느냐.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현숙한 여인을 얻었다면 그 값이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삼은 사람은 그 값이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으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남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이제까지는 안 그랬더라도 이제부터 그렇게 되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도 이맘때 되면 야 나는 정말 진주보다 귀한 여인을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럼 자 그 현숙한 여인은 누구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삶이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여기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 부지런하고 세심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 여인은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 편하게 일합니다. 아침에 일찍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니까 새벽에 일어나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동이 뜨기 전에 그 양털과 삼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집안 사람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합니다. 여종들 아마 좀 여종들이 있었나 여종들에게 일을 다 그날 할 일을 정해주고 얼마나 세심해요.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세심해요. 대충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밭으로 나가 또 밭을 살펴봐. 예? 부지런하죠. 또 포도원으로 나가서 포도원을 돌보고 또 집으로 돌아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늦게까지 등불을 끄지 않고 집안일을 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현숙한 여인이.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여인인지. 여러분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설거지 잘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세요? 빨래는 제때제때 하고 있고. 예? 이렇게 부지런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현숙한 여인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돕습니다. 자기만 이렇게 막 먹고 살라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히 일하잖아요. 막 밭에 나가서 일하고 포도밭에서 일하고 아침에 일찍 나서 밥을 하고 다 식구들 이걸 챙겨주고 또 밤에 들어와서 등불을 끄지 않고 또 밤에도 일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해서 그 얻은 수익으로 자기 혼자만 다 먹는 게 아니라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잖아요 지금 나누어주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옆집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세 번째 가정을 잘 돌보고 내일의 일을 미리미리 잘 준비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은 겨울을 대비하여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가족들의 겨울 옷을 미리미리 다 지어놓고 그죠? 자신을 위하여도 이불과 옷을 다 미리미리 준비해놓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잘 돌봐.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아요. 가정을 잘 돌보고 또 겨울과 내일을 위해서 다 준비해요. 여기 준비한다는 말은 많이 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어요. 더 미래와 자녀들의 미래와 또 자기 노후와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지혜롭게 준비해가는 거죠. 그런 여인이에요. 예, 우리 지금 여기 오는 어머니들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거 듣고 나 돌달 볶음 어떡하지? 염려 마시고 이제 또 주일날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남편들은 안 들어도 돼요. 어머니만 들으면 까꾸로 들으면 큰일 나요. 부부싸움에요. 이 말씀 가지고 왜 현숙한 여인이 못됐냐 너는 그러면서 이제 또 네 번째 내조를 잘하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조를 잘해가지고 남편이 높은 자리에 앉으며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도록 만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말씀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말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다섯째는 인품이 훌륭해요. 이 여성의.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그 입술을 통해서 지혜로운 말을 하고 인내의 법을 말해. 악랄한 말, 남을 독한 말, 욕하는 말, 비방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운 말을, 따뜻한 말을 하고 상냥한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그런 거예요. 자녀, 남편과 자식들에게 지혜롭고 사랑이 가득한 말을 하고 가족을 훈훈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 여섯째, 현숙한 여인은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인입니다. 칭찬받는 여인.
근데 하나님께만 칭찬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자식들로부터 감사를 받아요. 야, 우리 어머니 자식들이 감사해. 자식들로부터 감사를 받는 어머니이고 남편으로부터는 칭찬을 받는 아내입니다. 제가 일곱 가지로 나눠봤어요. 여기 이 말, 잠언의 이 말씀을 일곱 가지로. 이렇게 여인을 하나님 뭐라 하냐면은 현숙한 여인인데, 이 현숙한 여인을 얻어서 결혼을 한 사람은 진주, 이 당시 제일 비싼 게 진주입니다. 진주를 얻은 것보다 더하다. 오늘 또 여기 계신 남편들이 나는 장가를 잘못 갔구나 이렇게 하시고, 그런 현숙한 여인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또 남편이에요. 남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신 우리 어머님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현숙한 여인을 여러분 이제 이 모델로 삼아서 오늘부터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이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 가정이 아름답고 교회가 아름답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거꾸로 남자에게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현숙한 아버지로서 인자한 아버지로 바꿔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따뜻해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겠죠. 예. 그래서 이런 현숙한 여인 하나님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다 라합처럼 복을 받고 현숙한 여인처럼 감사를 받고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요약 정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도를 하겠는데, 라합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복을 받고 믿음의 가문을 일으켰어요.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복을 받았고 또 자기 가족을 다 구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네 번째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고 보아스 같은 훌륭한 인격자 후손들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메시아가 이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우리 같이 주제를 가지고 남성 성도님들은 자기에게 맞게, 우리 여성 성도님은 자기에게 맞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